이런 거 볼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어떤 상가에서 보내는 시그널로 잡아봤는데요. 폭탄 돌리기의 시그널이에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강남인데요. 2층에 20평 되는 상가에, 예. 얼마에 매입을 하냐면 어떤 분이 7억에 매입을 합니다. 임대료가 400만 원이에요. 4억에 400이야. 나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20평이세요. 월세를 400만 원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뭐가 있었냐면 얘가 있었어요. 신한금융투자라고 증권에서 객장이 있었는데 점점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최근에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건 뭐죠? 이거 입점 준비 중은 뭐죠? 공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공실 있는 분들은 잘 아시죠? 공실이 한 3개월 지나가면 새벽 3시에 눈이 딱 떠지기 시작해요. 머리가 아주 맑아집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은 새벽 3시쯤에 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나간 거예요. 감축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어떤 이 흐름들이 있어요. 보통 은행이나 이런 것들은 대기업 임차인들은 5년씩 계약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이마트 노브랜드 같은 경우도 5년씩 계약을 해요. 근데 월세를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5년 계약하고 1년씩 했어. 이게 왜 1년 하는 거예요? 언제든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노원역에 있었던 한의원이에요. 위치가 나쁘지 않아요. 특히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쉽게 못 나가요. 대부분 임차인이 병원을 운영하다가 잘 되면 그 병원을 매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마케팅하는 회사인가 봐요. 여기가 왜안 좋냐면 상권의 입지로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위치에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얘네가 나간다고 했을 때 이제 부동산에 내놓으러 가면 그렇게 욕을 먹습니다. 이걸 왜 받았냐? 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아, 그때는 임대료가 괜찮았어요. 근데 입지상으로 볼 때는 말할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다뤘던 부분 중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지하상가의 시그널입니다. 그 치킨집 얘기를 잠깐 하자 보면은 뭐냐면 레드오션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레드오션하고 블루오션이 있어요. 어디로 보통 들어가죠? 뭘로 들어가야 돼요? 블루오션은 사실 별 먹을 게 없어요. 사실 레드오션 시장 자체가 치킨집이 많대요. 맥도날드보다. 왜 많은 거예요? 시장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 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경쟁력만 있으면 예, 어느 정도 캐파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무인 스터디 보면은 사람이 아예 없습니다. 이런 거 어때요? 저는 제돈 주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이렇게 못할 것 같아. 경매하다 보면요. 이런 게 자꾸 이제 보여요. 보이다 보면. 이런 게 만약에 경매 나왔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거 한 3억 들어가지고 이거 했는데 이거 회수하려면요. 5년 걸려요. 5년. 그러면 경매 나오면 재계약할 확률이 100%입니다. 100%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로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편의점도요. 점점 사람 없는 편의점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즘에 주유소에 내에 있는 편의점들은요. 대부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고민을 해요. 어디에 들어가지? 아무도 없는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커피숍들이 많은 데를 가는 거예요. 요즘에 커피숍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제 사무실 근처에 있는 데인데 커피숍, 공실, 주시 있다가 나갔어요. 여기가 뭐가 잘 되냐면 서초 여기 재수학원이 있는데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임대료가요, 10평인데요, 1억에 500이에요. 1억에 500. 이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얼마일까요? 5,430.